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작은 영화가 한국 영화계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봉하자마자 올해의 수작이라는 평가를 참 많이 받고 있는 작품이죠. 영화 너와 나의 우리 배우 김시은 씨, 조현철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께 우리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와 나에서 하은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너와 나를 연출한 조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5887님이 어디서 비타민이 팡팡 터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은 배우님이 또 왔군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재방문이에요. 감사합니다. 2029님은요 조현철 감독님이라고 돼 있어서 동명 이인인가 했는데 조현철 배우님 맞네요 하셨습니다. 네, DP에 나왔던 네. 조석범입니다. 네, 우와 세상에 너무 반갑습니다. 3309님은 현철님 요즘 텃밭을 일구고 있다던데 가을은 또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텃밭 상황이 지금 어떠냐고. 와, 올해 초부터 시골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네네. 올해 초부터 시골집에 내려가서 텃밭을 일궜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오. 고추만 남았고. 다 수확을 해서요? 네. 잘 됐나 봐요, 농사가. 네, 비교적 잘 됐습니다. 이야, 어느 쪽에 계세요? 뭐 아주 세세하게는 말씀을. 경기도 남쪽. 경기도 쪽. 아, 네네. 그렇구나. 너무 좋네요. 가깝고. 정민님은요, 올해 2월에 시네타운에서 영화 다음 소희 얘기 듣고 김시은 배우 처음 알았대요. 근데 완전 한국 영화계 샛별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어마어마했죠. 네, 이렇게 시네타운에서 또 만나니 반갑다고. 감사합니다. 네, 그때 배두나 씨랑 함께 찾아주셨는데 너무 밝고 귀여워서 우리 제작진들이 너무 좋았다고. 저야 알고 있었지만 네, 같은 회사였어서 네, 아이 또 찾아와서 너무 고마워요.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시은 씨가 그 사이에 좋은 소식이 참 많이 들렸어요. 다음 소위로 벌써 신인 여우상 사관왕제라고. 맞아요. 세상에.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 트로피들? 집에 이제 눈에 보이는 곳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너무 뿌듯하시겠다, 부모님도. 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린다고 네. 했습니다. 아유,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바바님이 이번 청룡영화제 신인상 김시은 배우님이 받으실 텐데 수상소감 준비하는 거 아니냐며. 아, 어제 후보가 공개가 됐는데 우리 시은 배우님 이름이 딱 올라가 있네요. 역시 역시.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수상소감 같은 거 네. 어떻게 했어요? 수상소감 같은 거요? 아, 근데 전 제가 진짜 받을 줄 몰라가지고 일단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근데 안 하고 내려오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평소에 생각했던 거나 조금 다음 소위를 촬영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좀 말을 해야겠다라고 좀 제 스스로 좀 생각을 했었었나 봐요. 만약에 받게 된다면.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은데 너무 떨어가지고 아이고. 많이 좀 횡설수설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아유 그래도 그 모습도 참 보기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1472님이 DP의 봉디쌤 조현철 씨가 감독이 됐군요. 연기도 그렇게 잘하더니 감독까지 못하는 게 뭐냐며. 아 진짜 그때 미쳤었었죠. 멱살 잡고 끌고 가셨는데 근데 그때 인터뷰 제의를 거절하셨었다고요. 이유가 혹시 있나요? 뭔가 제가 드러나는 게 좀 네. 부끄러워서 작품 이외의 어떤 일들로 이렇게 자꾸 언급이 되는 게 부끄러워서 조심스럽게 거절을 했었죠. 그럼 이번 영화는 사활을 거셨군요. 계단시 씨도 사활. 아무래도 책임감이 조금 더 느껴져서 네. 조금 힘들긴 한데 여러 군데 다니고 있어요. 아, 네.
윤주님이 시은 배우님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징어 게임 2에 출연하신다고 들었어요. 지금 뭐 열심히 촬영 중이냐고 뭐 할 수 있는 얘기 정도까지만. 네. 진짜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을 직접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네. 많이 없었는데 그렇게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현장에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유 참 또 너무 기대가 됩니다. 6774님은 현철님 배우 박정민 씨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조현철은 천재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더라고요. 두 분 학창 시절이 어땠는지 또 궁금하다고. 일단 전 천재가 아니고요. 천재시잖아요. 아니에요. 인정하셨는데요, 배우님이. 정민이가 과장한 면이 있고 저희가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나왔는데 그렇구나. 고등학교 때는 별로 안 친했어요. 영화과 준비하면서 좀 친해졌고 3학년 말에 친해졌고 대학교 때 이제 한 학기 정도 같이 살면서 지냈어요. 아 그랬구나. 네. 살면서요? 네. 같이 자취를 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세상에. 박정민 씨가 현철 씨가 자신을 따라서 영화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했는데 사실 현철 씨는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영화 감독이 꿈이었다고요. 맞습니다. 두 사람 다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또 서로를 질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매체에서는 뭐 정민이가 저 때문에 뭐 네. 그렇게 전과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정민이를 더 많이 질투를 했죠. 정민이가 워낙에 독립영화도 파수꾼에도 출연하고 극단도 막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많이 질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서로 참 좋은 영향을 받으셨네요. 오팔사이님이 시은 씨 영화 다음 소희를 하면서 배두나 씨가 롤모델이 됐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또 어떤지 궁금하다고. 정말 최근에 저희 영화 너 하나 시사회를 했었는데 네. 그때 너무 흔쾌히 너 하나 보러 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너무 큰 응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영화 너 하나도 너무 잘 봤다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뿌듯해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고, 진짜 계속 잘 지내시는군요. 너무 네. 좋네요. 이파리님은 조현철 감독님 배우라고 불리는 것도 오글거린다고 하셨던데 감독님이라는 호칭에 어떻게 익숙해지셨냐고. 아직 별로 안 익숙하고요. 아 진짜요? 무슨 님자가 들어가는 게 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네. 왜요, 시윤 씨는? 저는 항상 감독님을 감독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자연스러워지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에 혹시 이렇게 배우로 만나면 또 그때는 갑자기 어떻게 불러야 되지? 전 그때는 싶을 것 같아요. 아마 감독님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같이 감독님 따로 있으면 어떡하죠?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선배님이라고 하지 않을까. 어색한데요? 선배님. 너 하나가 첫 장편 영화인데 호평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감이 또 궁금해요. 소감은 처음에 이제 부산 영화제에서 공개할 때는 되게 떨렸는데 지금은 정신이 워낙에 없어가지고 뭘 제대로 느낄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얼떨떨해요. 네. 곧 익숙해지실 것 같습니다. 혜영님이 김시은 배우가 오디션을 통해서 너와 나의 함께하게 됐다고. 근데 오디션에서 애드립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천재적이었다고 해요. 어떤 애드립이었나요? 궁금하다. 되게 사소한 그냥 맞아요. 추임새 하나 넣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생동감이 있었고 되게 웃겼어요. 어떤 추임새길래? 그냥 원래는 아무 말이 없었었나요? 그 앞에? 근데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정답 이렇게 했었던 그런 모습을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정말 일상적이었군요. 네. 와, 이 하은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배우들을 만났다고 오랜 시간을 걸렸다고 우리 시현 씨도 무려 4차에 걸쳐서 오디션을 봤다고요. 와 너무 피가 말 4차까지 진짜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네. 어땠나요? 오디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일단 1, 2차 오디션 때는 네. 감독님이 막 특별하게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지도 않으셨고 그냥 대본에 있는 것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3차, 4차를 하면서 감독님이랑 같이 감독님이 세미 역할을 해주셔서 세상에 감독님이랑 궁금하다. 그걸 보고 싶네요.
감독님이랑 같이 이렇게 연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샘이랑 같이 호흡을 막 직접 맞추면서 그렇게 하은이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야 근데 감독님이 자신의 연기가 마음에 드는 건지 아닌 건지 너무 헷갈렸다고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그런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뭔가 재밌다라고 생각해도 감독님이 막 엄청난 리액션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가? 라고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감독님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어요? 그때 일단 제가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오디션 현장이 되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이상하고 폭력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괜히 뭔가 저를 더 표현을 하고 그러면 시은 씨가 위축될까 봐 일부러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와 이렇게 4차에 걸쳐서 오디션을 했는데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 하나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도 뭔가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들도 많고 근데 또 조현철 배우 그러니까 어쨌든 선배님으로 알고 있던 분이 감독님 연출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떨까도 너무 궁금했는데 같이 할 수 있게 되니까 더 좋더라고요. 아이고 영화 너와 나 그래서 또 N차 관람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입소문으로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영화관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은 씨가 영화 너와 나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너와 나는요 이제 수학여행 가기 하루 전에 세미와 하은이의 이야기를 담은 건데요. 이 넘쳐 흐르는 마음과 근데 그 넘쳐 흐르는 마음과는 달리 자꾸 어긋나는 그러한 감정들을 이제 따라가시다 보면 세미와 하은이의 그런 감정을 따라가시다 보면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영화를 또 본 관객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나와 나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따뜻하면서도 아픈 마음이 또 가득 녹아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보다 보면 후반부는 정말 먹먹하기도 하고 아 이게 이런 의미였나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무려 7년을 감독님이 공을 들인 작품이라고. 어떠셨어요? 그 7년의 시간 동안 2016년에 처음 이 이야기를 떠올리셨다고요? 네, 2016년에 개인적인 사고를 겪고 나서 좀 이 이야기가 눈에 띄었고 꽤 긴 시간 동안 시나리오를 썼는데 사실 그때를 생각하면 매 순간이 힘들긴 했는데 돌이켜서 지금 와서 보면은 다 필요한 시간이었고 그렇게 막 내가 고통스러워할 만한 그런 시간이었나 싶어요. 그냥 다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이쯤에서 김시은 배우의 신청곡 하나 들을까요? 어떤 곡이죠? 선우정의 구애라는 노래입니다. 네. 이 곡을 왜 신청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뭔가 그 첫 소절을 들어보시면 뭔가 하은이의 마음이 조금 녹아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 곡 함께 들어볼까요? 그리고 2부에서 너와 나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볼게요. 당신을 사랑한다 했잖아요. 영화 같은 하루의 시작 박하선의 시네타운. 여러분은 지금 음악감독 장기하가 사랑하는 배우 임수양이 사랑하고 배우 한혜진이 사랑하는 배우 이학주가 사랑하고 배우 경수진이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성민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김시은이 사랑하고 감독이자 배우 조현철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원영님이 시은 배우님 오늘 곰돌이 같다고 귀엽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옷이 또 복슬복슬해서. 경남님이 현철 감독님 수줍수줍 연기하실 때랑 너무 달라서 신기하대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무섭습니다. 네. 3989님이 너와 나 혼영하고 푹 빠져서 내일 2차 관람, N차 관람하러 가신대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 영화 진짜 한 번 더 보면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 너와 나에서 시은 씨가 연기한 또 하은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지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하은이는 항상 재밌고 싶어하고 유쾌한 친구인데요. 근데 사실 그 속에는 약간 외로움과 두려움이 좀 있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미가 그걸 좀 이제 힘들어하죠. 이제 속을 도통 모르겠으니까. 말을 안 하니까 잘. 네. 배우 박혜수 씨가 또 세미 역할을 연기했는데 우리 하은의 가장 친한 친구 세미는 어떤 인물인지. 세미는요 일단 엄청 이기적이고요. 어머나 그랬나? 세미야 짜증도 많고요. 엄청 하은이한테 사랑받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데 엄청 부족한 인물인데 근데 그 안에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저는 굉장히 그 어렸을 때 친구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낸다는 느낌보다 저는 되게 맞아 저런 친구 있었지. 그렇구나. 굉장히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또 다 해석이 다 다를 수도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저희 작가님도 짜증을 많이 냈다 그러는데 뭐지 봤더니 저한테는 그게 짜증이 아니라 원래 그런 친구들 많으니까 그렇게 느껴졌는데 되게 애교도 있고 저는 맞아요. 또 그렇게 느껴졌어요. 또 조현철 감독님은 혜수 씨와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서도 배우로서 호흡을 맞췄잖아요. 이런 말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그때 정말 때려주고 싶었거든요. 조현철 씨가 맡은 그 역할이 굉장히 너무 좋다가 너무 갑자기 무서워지고 한대 때려주고 정말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셨었는데 그때 어떻게 영화에 어울리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사실 그때는 혜수 씨랑은 거의 한마디도 연장에서 안 했던 것 같고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근데 이제 삼진 준비할 때 샵에 갔는데 저희가 같은 샵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혜수 씨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막 이렇게 대화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 세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런 걸 다 보셨구나. 네. 세상에. 우리 그때 두 배우의 합이 좀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처럼. 네. 시은 씨 우리 혜수 씨와의 호흡 저도 인터뷰 많이 봤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촬영하면서 이런 거를 다 만들어 갔는지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씩 또 만나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네 맞아요. 사전에 저희가 만나서 감독님께서 상황을 좀 상황을 주시면 그 상황에 맞게 세미와 하은이로서 좀 한번 그 해봤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좋은 부분을 감독님께서 이제 시나리오에 반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세상에. 네. 그렇게 그래서 굉장히 말투가 본인들 말투 같았나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고 되게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신나기도 했었고. 맞아요. 보고 있으면 저게 대본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자연스럽더라고요. 또 하은과 세미가 의견 차이로 다투는 장면들이 있는데 시은 씨가 진짜 촬영하다가 진짜로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혜수 씨가 준비한 것에 1.5배로 더 짜증을 내기도 했다고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얘기할까요? 이제 세미랑 하은이가 엄청 티격태격 싸우는 신이 있는데 옥상에서. 옥상에서 진짜 열받은 것 같더라고요. 네. 어머나. 저건 연기가 아니구나 느껴졌어요. 자세히 보면 둘이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거든요. 실제로 화가 나. 근데 그때 좀 테이크를 많이 갔어요. 상황적으로 안 좋아서. 그게 또 화가 났던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알았지라는 비트인데. 반복을 하다 보니까 시은 씨가 대사에는 없었는데 좀 센 워딩을 세미한테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 모든 스텝이 웃었고 얘기해도 되나요? 어떤 대사였죠? 아마 안 될 거예요. 안 될. 아직은 스포가 될 수 있군요. 스포가 아니라 이게 워딩이 세가지고. 그렇구나. 여기서 욕은 못 하니까 네. 또. 네.
아, 그렇게 만들어진 장면이군요. 네. 야, 세상에. 영화를 보면서 주연철 감독님이 어쩜 이렇게 진짜 뭐 이제 남녀를 뭐 따지기가 좀 그렇지만 여고생들의 맞아요.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까 궁금했는데 사춘기 소녀들의 이 감정들을 담고 싶어서 감독님이 직접 두 달 동안 영화과 입시학원 특강을 다니면서 여고생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요. 네, 네. 한 두 달 정도 영화과 입시학원 다니면서 취재 아닌 취재를 했고 그때 학생들 일기도 많이 받아서 보고 그게 뭐 시나리오에 직접적으로 녹아든 장면도 있고요. 와, 세상에. 그리고 네, 주로 이제 아이들이 떠드는 모습을 그냥 옆에서 그냥 지켜봤죠. 네. 와, 그렇게까지 취재를 하셨군요. 시은 씨도 시나리오 보면서 학창 시절이 참 많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시나리오 딱 처음 받자마자 딱 봤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대본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잘 쓰실 수가 있지? 라고 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꼭 이 영화 너와 나의 함께 하고 싶었죠. 우리 시은 씨가 올해 몇 살이죠? 저 99년생이어서 25살이에요. 아, 그러면 사실 뭐 아직 많이 졸업한 지 오래되진 네. 않았지만 진짜 너무 학생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감독님은 두 배우를 굉장히 자유롭게 또 풀어놨다고 하셨어요. 배우들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나누는 대사들을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나리오에 네. 반영을 하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는 방법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여유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일단은 여유가 없어서 진짜요? 오히려? 현장에서 뭘 많이 할 수가 없는 저희가 상황이라서 네. 예산도 적고 해서 사전에 배우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리허설을 네. 많이 하고 거기서 나온 대사들을 새로 다 그냥 무작위로 쓸 수 없으니까 다 스크립트로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랬군요. 네. 이게 근데 언제 찍은 영화인가요? 너와 나가. 21년 5월, 4월. 네. 4월. 왜냐하면 시은 씨 영화 다음 소희가 먼저 개봉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너와 나가 첫 장편 영화 데뷔작이었다고요. 맞아요. 먼저 찍었어가지고 너와 나를. 근데 첫 영화인데 이렇게 잘한 거예요? 어땠을지 궁금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현장을 진짜 너무나도 편안하게 만들어주시기도 하셨고 저희 너와 나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진짜 이 정도로 신뢰가 엄청 두텁다라고 되게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았었거든요. 저는 한이 하는데 좀 빠져서 바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첫 현장에서 이렇게 좋은 현장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조현철 감독님의 3대 OK가 있다고 했는데 뷰티풀, 원더풀, 미라클. 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겠어요. 뭐 그냥 OK 할 수도 있지만 이게 OK하고 뭐 그냥 뷰티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더풀 막 이렇게 하시나요? 되게 조용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조용하게 이제 무전기로 네. 뷰티풀 이렇게. 와, 맞아요. 너무 스윗하다.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근데 시은 씨는 많이 못 들었다고 저한테. 저는 이제 오케이 보통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되게 조용하게 뷰티풀 약간 이렇게 하시니까 네. 저는 그게 그때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그게 뭐 오케이의 사인인지 몰랐어요. 추임새인 줄 알았대. 네, 그냥 추임새인 줄 알아가지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가 감독님이 이제 GV나 이런 거 저희가 막 다니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이제 그때 그게 이런 의미였다고? 그때 알게 하셨구나. 됐어요. 네. 진짜 찐 감탄사네요. 보통 막 그냥 기분 좋으라 좋아요 뭐 이러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뷰티풀 정말 좋으셔서 네.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아름다워서. 와, 너무 좋았겠네요. 우리 노래 듣고 두 분과 계속 이야기 이어갈 건데요. 이번에는 조현철 감독님의 신청곡이에요. 어떤 곡이죠? 빌리 조엘의 어니스티라는 곡인데요. 네. 네, 요새 날도 특히 오늘 많이 쌀쌀해졌는데 듣기 좋은 곡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뷰티풀하네요. 우리 이곡 듣고 원더풀하네요. 다시 만나요. 네, 좋아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영화에서 배우 박정민 씨가 깜짝 특별 출연으로 등장을 합니다. 박정민 씨의 단편 영화에 조현철 감독님의 형 매드 클라운을 음악 감독으로 소개해줘서 특별 출연이 성사가 됐다고요. 근데 이거 아니더라도 특별 출연해 주실 수 있는 사이니까
저희가 네. 그렇게 막 자주 만나고 연락을 하는 사이가 아니라서 보통 그냥 무슨 일 있고 필요할 때 서로 자기야 뭐해 이렇게 보내거든요. 찐친이네요. 찐친이네요. 진짜 찐친. 네. 네. 정민이가 그 반장 선거라고 네. 단편 영화 준비하고 있어서 네. 이참에 형을 소개시켜주면서 이제 정민이 출연을 받아냈습니다. 그 주고받고 네네. 네 좋네요. 근데 시윤 씨는 박정민 배우랑 연기할 때 너무 웃겨서 NG가 났다고요. 아 진짜 제가 저 웬만하면 NG 안 내리고 진짜 안 웃으려고 엄청 참아내거든요. 근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저게 멀리서부터 막 어머 벨라님 막 이러면서 뛰어오시는데 그 모습이 저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근데 거의 감독님께서 대사를 주지 않고 애드립으로 많이 그렇게 와서 연기를 하셨던 거예요? 네, 정민이가 애드립을 또 해오셨나 보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티는 안 내는데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어린 신인 배우들이랑 이렇게 주고받는 거였는데 좀 배려를 해준 건지 그 신인 배우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 또 거기에 또 즉각적으로 받아서 대사를 해주더라고요. 와, 박정민 씨가 근데 또 시은 씨에 대한 인터뷰를 또 이렇게 남겼네요. 조용히 나타나 아름답게 피어난 들꽃 같은 배우라고 극찬을 했다고요. 야, 진짜 되게 어울리는 그런 소감인 것 같아요. 어때요? 진짜 너무나 아름답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될지 진짜 너무 감사해서 여기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더 기대가 됐어요. 영화 음악 감독님이 혁오 밴드의 오혁 씨가 맡으셨더라고요. 오혁 씨에게 영화 음악을 또 부탁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 뭐 물어볼 것도 없지만 네 워낙에 밴드 음악이 너무 좋았고 네. 근데 그 이외의 장르도 잘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저희 촬영 감독님이랑 친분이 엄청 깊어가지고 겸사겸사해서 편집본을 보여드리고 한번 어떠신지 의사를 물어봤더니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하게 됐죠. 여고생들 네. 감성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들이었습니다. 8654님이 이미 영화를 본 관객들이 질문을 또 많이 남기셨어요. 스포 없이 한번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너와 나 개봉하자마자 달려가서 봤대요. 처음에 화면이 왜 이렇게 뿌였지? 이게 바로 여고생 필카 감성인가 했는데 나중에 굉장히 너무 알고 나서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감독님 화면 표현도 다 감독님의 계획인가요? 하셨습니다. 약간 일본 청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약간 하나 앨리스 이런 느낌처럼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효과를 내신 거예요? 뭐 필터인지 카메라인지 아니면 스모그를 엄청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촬영 감독님이 네. 필터를 엄청 끼셨을 거예요. 여러 장을 꼈고 뭔가 하은이의 꿈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있어서 약간 꿈같이 어떤 부분은 좀 희미하고 어떤 부분은 좀 과도하게 밝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네. 지영님은 영화 너 하나 보면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누군가는 미친 듯이 저 아래로 돌아가고 싶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예쁜 장면도 있고 속상한 장면도 있고 그랬잖아요. 우리 뭐 감독님 시은 씨는 굉장히 독특한 질문이네요. 인생에서 가장 돌아가고 싶은 하루가 있냐고. 감독님 있으세요? 저는 사실 네. 후회가 그렇게 없는 편이라서 항상 지금이 베스트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비슷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오해 없이 살자. 뭘 돌아가나요? 이제 더 힘들었어요. 프로가 더 중요하니까. 네. 맞아요. 아 벌써 광고 듣고 우리 두 분과 끝인사 나눌 시간이네요. 네,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안돼.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영화 너와 나 지금 영화관에서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려요. 위로받고 싶거나 사랑으로 충만하고 싶을 때 저희 영화 너와 나를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극장에서 보셔야 되는 영화고요. 맞아요. 나중에 뭐 OTT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극장에서 봐야
100% 200% 감정을 전달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맞아요. 네. 우리 지금까지 영화 너와 나의 배우 김시윤 씨, 주현재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영화 너와 나에서 세미가 하은을 생각하면서 정말 애절하게 불렀던 곡이죠. 빅마마의 체념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